예, 반갑습니다. 예, 핵짧은 아저씨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캠핑장에 갔다 왔어요. 유료 캠핑장이고요. 뭐 좋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예, 이름은 내일 민박 오토 캠핑장. 예, 금남면 잠공이라는 곳에 있대요.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잠공리. 예, 여기가 간 곳인데, 좋더라고요. 예, 물도 7수고. 이제 일단은 캠핑객들이 다 이제 뭐 빠지고 난 예, 이런 이제 겨울이죠. 예, 겨울이 돼가지고 되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예, 사이트는 30개래요. 맞죠? 예, 사이트 30개가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예,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 데크가 어마어마하죠. 예, 막 7m짜리 막 그렇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사이즈의 텐트 있죠. 코쿤이라던가 뭐 이스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데크에 칠수 있는 그런 규모의 큰 캠핑장입니다. 옆으로는 그냥 일급수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흘러요. 이게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는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흐르는 게 굉장히 맑아요. 좋더라고요. 저희가 요번에 캠핑을 여기서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 제 텐트입니다. 화목난로 놨고요. 여기서 잘 거예요. 예, 요번에 또 우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쁜 TP 텐트 치셨고요. 예, 요거는 면 텐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예, 스노우 라인에서 나오는 데크 쉘터 쓰고 있고 그 가스난로 쓰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분도 특이한 텐트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텐트죠 이거는. 예, 국민 텐트 벙커덤 2. 그리고 요거는 위오에서 나오는 블랙 쉘터인데 요것도 앞에 베스트를 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자, 스노우 라인 데크 쉘터가 또 있네요. 아, 진짜 위오 텐트 이쁘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오픈 동계부터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 공용 쉘터입니다.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저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거예요. 이 텐트도 있었고요. 이쁘죠? 예, 여기 원피스 주인공들을 해갖고 하는 스킨인 텐트고요. 인디언 텐트, 화목난로 안 쓰고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공용 쉘터 크죠? 12명 정도 들어가서 쓰기에 넉넉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쳤습니다. 특별히 계곡에 지금 사람들 없다고 그냥 저희도 운동장 전세 내고 쓰라고 하셔갖고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벙커돔, 국민 텐트. 이게 이제 그 블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이 쓰고 계시죠? 전 아직 못 구했어요. 자, 여기가 사이트입니다. 정말 이뻐요.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느티나무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나무들 때문에 해가 들어올 틈이 없답니다. 온통 그늘이래요. 추울 정도라고 합니다. 여름에 바로 물기고 있고, 예, 그늘이 많은 그런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지금 제가 못 찍었는데 남녀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여자 화장실, 남녀 화장실, 수세식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데크는 정말 커요. 예. 정말 저렇게 큰 데크 제가 잘못 봤는데 크더라고요. 당연히 전기 배전반 시설 잘 되어 있고요. 예.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입구 쪽인데 이 좌우로 흐르는 물이 뭐 겨울에 약간 살짝 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굉장히 많고 맑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마이크 설정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를 잘못 찍는데 소리를 못 담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이 맑습니다. 예. 맑죠? 예. 또 이쪽 보시면 또 맑을 거예요. 보이시죠?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냐? 그 흔한 이끼 하나 안 끼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마셔도 되는 물 같아요. 정말 맑아요. 예, 저 그림자, 예, 아, 저 그림자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예, 또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일 민박
오토 캠핑장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황동번호인데요. 제가 중고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사용법을 몰라요. 네, 등유를 넣고서 이렇게 쓰는 건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캠핑장 주인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고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옆에 소화기까지 놔두고, 소화기 보이시죠? 캠핑 갈 때 요 소화기 쓰시면 좋더라고요. 소화기까지 놔두고 안전하게 준비 마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코올 가지고 밑에는 등유지만 연료는 등유지만 위에 요 부분 가운데 부분에 알코올을 가지고 열을 가해서 해줘야 되는데 알코올이 없어서 저희가 토치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토치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앞에 거는 안 써봐서 안 써봤지 언제 써봐 이거. 예, 안 써봐서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겁 없이 한번 했습니다. 겁 없이.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름이 새더라고요. 옆에 기름이 새가지고. 예, 확실히 그 정해진 사용법대로 이거 예. 건드려가지고 뒤집어주고 뜨거우니까 손으로 못 만지고 저런 걸로 만지고 있죠. 예, 실패입니다. 예. 실패.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지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라 손으로 못 만지고 이렇게 분해를 해보고 저 가운데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지금 가열하는 중입니다. 토치가지고요.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지프리 붙을 거예요? 아니 힘질 없어요. 요거를 가열을 해야지 붙는데. 또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거 써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럿이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옆에 열어줘야겠네. 바람 구멍을 열어줘야지. 옆으로 막 기름 흐르고 있어요. 어우, 저거 진짜 위험한 듯한 거죠. 네, 결국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쳤어요. 불났습니다. 네, 소화기. 소화기. 네. 예, 소화기. 소화기 성능 좋죠? 혓짧은 아저씨의 ASMR. 아, 혓짧은 아저씨의 ASMR. 자, 아까 불장난하고 실패했던, 이게 뭐라 그러지? 항공 번호, 등유 번호. 라이온 933이라는 옛날 모델 가지고. 불 붙여서 지금 용돈으로 그냥 일회용. 예, 아까 실패했던 번호 이제 불 붙이는데 성공해가지고. 아, 이 소리가 엄청나네. 이번에 여기다 우동을 끓이고 있어요. 화력 정말 좋더라고요. 계속 불 끓어, 물 끓어. 어마어마합니다. 불 죽겠는데? 나를 켰으나? 그 강염 번호가 더 센 것 같아요. 강염 그거보다 화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겠죠? 냄새. 좋아. 소리부터 그냥. 맛있었어요. 확실히 쎄네 화력이. 저는 라면보다 우동을 좀 즐겨 먹습니다. 냄새. 자, 이렇게 저녁이 이제 날이 기울어가면서 저녁이 되고 있죠. 나중에 도착한 일행 두랑고 옆에서 튀김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튀김이요? 튀김까지 해 먹어요 우리는.
네, 텐트. 이제 슬슬 텐트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제 다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료, 난로에다 기름 채우고. 이제 우리는 쉘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용 쉘터. 이제 이 안에서 밤에 따뜻하게 난로 펴놓고 놀 거예요. 음식도 먹으면서. 예, 이 친구는 지금 나와서 밥하고 있습니다. 밥은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열심히 여기서 밥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먹을 밥이에요. 밥 정말 맛있게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들이, 일단 난로가 있죠. 이렇게 테이블을 놔두고 있고요. 이거 뭐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저희 테이블 아니고 캠핑장 거예요. 부침개 했고, 이게 뭐 오리볶음인가? 뭐 그런 거예요. 아까 한 튀김. 아, 이쁘죠. 튀김, 순대, 저기 그 콘치즈 있네요. 그리고 이건 만두, 찐만두. 이거는 굴이에요. 제가 사갔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예, 고구마도 굽고 있습니다. 이 백화수복 데워가지고 백화수복 주전자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예, 겨울엔 저런 게 맛있죠. 이건 아까 튀김할 때 찍은 사진. 아, 진짜 이 튀김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튀김. 감자튀김까지 있네요. 이 소세지 튀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콘버터, 콘치즈.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반합 뚜껑에다가. 이건 또 다른 압력솥 밥이에요. 예. 압력솥이 아직 뭐 주물솥.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물건만 벽하고. 아니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네. 그렇죠. 여기 그냥 가만 놓자. 진짜 다들 요리사예요.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해 핑크리 캠핑 갔다 온대. 제가 핑크리 갔다 온대. 거기를 캠핑 끌라. 정읍인가 거기를 혼자 가보려고 하다가 맛있어 보이죠. 사람들 인간들 카라. 이게 아마 오리볶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근처에 짬뽕집이 또 이렇게 맛있더라고. 그게 나가. 이게. 아 뜨거. 근데 불쬐요. 고생했으니까. 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저를 위해 특별히 거둔 소고기예요. 저를 위해서 미니 화로에다가. 제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예, 이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들 이제 이 안에서 놀고 각각 텐트로 흩어져서 자는 거죠. 모일 때만 저기서 모여서 노는 거고. 저는 제 텐트에서 고구마를 구웠고요. 어떤 분들은 나와서 저렇게 불멍을 하고 있었죠. 뭐 잘 사람 자고 불멍할 사람 나와서 불멍하고. 예. 장작은 참나무 장작이 아니고 이게 뭐 인테리어 하는 공장에서 가져온 주소본 토막인데. 예. 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고 있죠? 예, 이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예. 다음날 너무 추워서 또 이렇게 장작 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죠. 아침이에요. 와,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예. 일기예보 요즘에 잘 맞춰요. 그래서 이제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철수 준비할 거예요. 다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커피 요또 주전자 희한하죠. 자, 이제 다 정리하고 아침 먹고 이제 계곡에 나와서 비가 많이 쏟아지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리입니다. 비가 옵니다. 렌즈에도 지금 빗방울이 하나 묻었어요. 저 비 오는 거 빗방울 보이세요? 빗방울? 예, 이렇게 맑아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철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포천만 넘어가면 바로예요. 그리고 이게 그 뭐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인가, 이게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려가지고 막히는 거 없이 그냥 갑니다. 와, 저 봐, 비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철원에 있는 매일 민박 오토 캠핑장에서 굉장히 큰 데크를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아주 깔끔한 개수대, 좋은 환경을 가진, 그리고 운동장도 있어요. 운동장도 있고 그늘 많고 계곡 바로 옆인 이런 오토 캠핑장에서 즐거운 캠핑을 했습니다. 캠핑장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예, 허락해 주신 우리 그 캠핑장 매일민박 캠핑장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예.